더블도와 차고 라인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한번 넣어줬었어요. 이거 맨날 깜짝 놀라죠? 자, 뒤쪽 빠집니다. 자, 원행 상황에서 아하, 파티판이 메두사 잡았고 크루까지 잡아내면은 커브월. 자, 먼치킨이 파티판을 정리하긴 했는데요. 먼치킨 오늘 뜨거운 손으로. 아, 자, 해변 쪽에 리온인데 나와서 잡아갑니다. 리온 너무 간을 많이 봤죠. 네. 자, 포탑을 읽었습니다. 자, 포탑 킬 나왔고요. 다시 한번 스파이크 다운이었지만 설치 진행 중이고요. 아하! 포탑 킬! 자, 포탑 찍고 들어가면서 파괴시켜줬습니다. 오, 그래도 네스가 네, 그래도 잡았습니다. 복스를 잡아냈고 공기 차이. 먼치킨이 느끼기에는 비겁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맞는 플레이예요. 가동 들어가고 이러면 먼치킨 갇히고. 아하, 뭐 그래도 먼치킨 잡았어요. 이걸 잡아준 거 크죠? 잡아냈습니다. 메두사. 와, 메두사 맞아? 자, 그래도 총기 세자루 이상은 살린 상태로 경기가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네. CR 근데 둘. 오? 자, 파티판이 또 재벌 잡아냈고 이거 알람보까지 돌아왔고. 2명이 날고 있습니다. 아, 네스와 메두사. 자, 결국 한 라운드를 쫓아갑니다. 코스 메인을 피킹했었기 때문에. 자, 스케어리. 오호, 메두사가 잡아냅니다. 코스가 지금 생각을 하고 뒷각을 봐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메꾸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안 되는데요? 오, 네. 자, 파티판 잡혔어요 결국에. 복사의 구덩이 거쳤고 폭스 혼자 남았습니다. 메두사의 전진 덕분에 게임이 쉽게 풀렸어요. 장막은 거쳤고요. 자, 메두사가 다시 한번 폭스를 잡아냅니다. 안 빠지겠대요. 예, 네. 보여주네요 에임으로. 슈적자 그리고 뒤통수. 아니, 빗나갔어요. 그래도 잡았고요. 네. 아, 근데 크로가 메두사 잡는 에이메인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파티판 살았지만 늦었죠 이거는. 자, 포탑 설치해주면서 시간 번데 파티판이 해결해줍니다. 이미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아하, 스시보이가 네스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또 온다고? 갔어요. 아, 이거 갔어요. 와, 이거 메두사 오늘 잡혔고요. 정면에서 많이 혼나는데요.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치킨이 폭스를 잡았지만 파티판에게 갑니다. 라운드도 벌어지네요. 5대2까지 이제 됐고. 아, 계속 A만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윈도 쪽에 네스. 어, 이거 다른 쪽으로 또 흘렸죠. 이거 정신없어요 지금. 네, 갑자기 싫어왔어요 이제. 야, 이런 부분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 너네 A만 온 다음에 왜 또 왜? 아. 아니, 근데 엑스텐 입장에서 어, 우리 A만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너네들의 착각이야. 이 오퍼레이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하. 결국에는 세이브를 하다가 리테크에 힘도 빠지고. 시간 30초 안쪽이고요. 인도한 빛. 자, 상승기류 란드에 찍혔어요. 아, 이게 찍히네요. 네.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했어요. 아, 거의 연권 사진급이었어요. 그렇죠. 제대로 찍혔거든요. 이걸 찍네요. 야, 그런데 와, 찍고 들어오면서 둘 정리해. 나, 너는 나를 찍고. 아니, 와, 아, 이게 뭐죠? 이걸 이게 이렇게 그냥 뚫려버리네요. 자, B 사이트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폭스 리온을 잡아냈어요. 제퍼도 뒤를 돌고 있고요. 자, 크루즈를 잡아냈고 다운. 굉장히 좋죠. 네, 시간 끌었고요. 자, 사냥꾼의 분노로 밀어냅니다. 제퍼. 어허! 제퍼 느낌 있었어요. 스케어리를 잡아내는 제퍼. 그리고 에이코넥을 밀면서 메두사 그냥 이거 빠지면 돼요. 그냥. 아니, 네. 싸워줄 필요 없이. 네. 버티기만 하면 몇 시간만. 자, 북 들어왔는데. 아니, 메두사 잡혔습니다. 백업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응. 이거 헤이크죠? 네. 자, 제퍼 들어왔어요. 오, 오 잡혔습니다. 스시보이. 자, 한 번 더 올 거라는 건 예측하기 어렵죠. 먼치킨이 왔어요. 네, 알람봇에 너무 맹신했죠. 야, 아, 결국 먼치킨이 해주네요. 아, 공격 공세가 네. 이게 B 사이트를. 오, 오, 제퍼. 오, 제퍼. 받아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B 사이트의 독살 구덩이를 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두 번째 나가서 잡았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욕심을 내서 잡힌 거라서. 오, 오 파티판. 네스. 저 파티판. 파티판! 오, 파티판! 2대1이에요! 내가 미래다? 자, 총 보였어요! 총 보였어요! 총 보였고! 아, 리온! 리온이! 아, 추적자 보냈어요. 네, 이게 짧은 길 라인들을 뚫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 봉쇄각을 지우려면. 오우야, 추적자가 동시에 1타 2피 너무 좋죠, 제퍼. 지금? 순풍까지 있어요. 들어왔어요! 아하! 같이 순풍! 쇼티 바꿔서! 연방 안에 쇼티! 느낌이? 쇼티! 파티판 혼자 남았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체력은 9! 갔어요. 아, 메두사. 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좋냐. 더블 도우나 미드에서 전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빠르게 백업이. 바로 3명이거든요. 오, 파티판 전진! 아, 이거죠. 이러면은 또 뒤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싸움에 밀리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미 미드 나와요. 네. 이러면 도망갈 곳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서 그대로 선체로 가야 됩니다. 아하. 아, 이거 보세요. 자, 스시보이가 이프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아, 잘랐습니다. 짧은 길에 오면은
팩터로 충분히 할 만하죠. 스시보이. 그리고 오퍼. 아, 끝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자, 먼치킨이 잡아줬고. 아, 제퍼 정리. 폭스가 영리하게 성우는 피해서 위쪽으로. 아, 이거 쐐기. 쐐기 박히나요? 부담스러워요. 네. 클래식 우클릭에 가면. 자, 비사이트 설치. 옆으로. 아, 리온 잡혔고요. 파티판이 뒤를 돕니다. 연결부로 가야 되는데 연결부 오는 거 기다리고 지금 보세요. 오, 그런데 제퍼가.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거 킬 해놨으면. 이거 못 잡았으면 연결부 갇히는 그림이었는데. 네스 외두사. 추적자 보내주죠. 이거 해치 사운드 못 들은 것 같아. 1타 2피! 폭스! 경찰자로 시선을 끌고 피킹을 나가겠다. 그쵸, 봤어요? 자, 제퍼. 이건 놓치지 않네요! 정확히 왼쪽 어깨! 스시 보이는 백사이트. 야, 커브볼도 안 맞았고요! 이거. 안 맞았어, 커브볼! 아, 너무 영리했네요, 스시 보이가. 잘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포지션을 바꾸는 게, 와, 이거 진짜? 네스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후반전에 한 라운드도 안 내줬습니다, 피스톨부터. 같이 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지금 공세가 있어서 조금 힘들긴 한데. 자, 추적자 보내주고요. 먼치킨의 커브볼 눈앞에서 역습 사라지고. 아, 이거는 네스가 들어갔으면 안 되는. 아하. 근데 제퍼가 크루즈를 잡긴 했는데 파티판. 어, 잠시만요. 이거 사고 나기. 하나 더. 근데 이거 쏘바가 죽어서 공세를 막긴 어려운데. 총 바꾸다가 갔습니다, 파티판. 이번에 끝내 봉쇄 썼으면은 그냥 우주장병 아끼는 것보다는 다 써서 영역을 먹고 가는 게 맞아요. 이거 지를 거 예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치킨이 잡아냈어요. 먼치킨. 지켜줘! 어디지? 지켜줘! 아하! 아. 자, 우주장벽이거든요. 숏에서 나와요. 숏에서 초코 보여요! 오! 이러면은 말씀드렸던 최고의 상황! 자, 일단은 B사이트 문은 닫아놨고 이거는 충분히 의식할 만하죠.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 지금보다 쓰기... 어? 어이? 아니 이게... 아니 뭔... 장이 지금 영업 안 한다고 간판을 바깥쪽에 내걸었거든요. 아, 여기 갈 수 없어. 가려면은 드로닝과 정찰용 화살로 찍거나 사냥꾼의 분노로 이거는 무조건 열어줘야 되는 거라서. 대형사고 잠시만요. 저지 저지. 아니, 아 이거 눈 질끈 감기 되는데 이거 보내고 흘리고. 아, 하나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아이 스시 보이. 아니 근데 아 이거 근데 진짜 여기 하나 여기 셋 아 둘 둘 반. 아 이거 충분하죠. 사고 났어요. 아 메두사 혼자 남았어요. 아 저지 당했어. 처지 당하면서 13대 9 1세트 엑스텐이 가져갑니다. 사이버 감옥으로 캐지 열고. 어, 여기서? 어, 오 카메라? 어, 안 보이는 건 제퍼와 지금 파티판 대치 중입니다. 네. 자, 폭스가 리온 잡았고요. 근데 이미 리온을 잡아놨기 때문에 파티판이 여기서 시간만 끌어도 이득인 상황이어서. 아니 무슨 스시보이는 방독명 쓰고 게임하나요? 그냥 막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어, 파티판! 파티판! 배두사! 치킨을 잡아냅니다! 어 근데 와 순식간에 이제서야 진행이 됩니다. 정찰요한. 오! 아니, 제퍼가 폭스를 잡았어요? 박스 뒤 알고는 있어요. 자, 파티판 순풍으로 빠져나가고요. 더블 킹 어, 후에 2층에서 같은데요? 2층에서! 이거 욕심이죠, 킬 욕심! 오! 4킬! 자, 이제 사운드 나고 있어요. 네, 갈 생각 이거 그냥 이거? 가겠다. 아, 그냥 두벅 걸어갑니다! 아, 이제 먹고 버키를 잡겠다. 네. 자, 나노소음까지. 아프지만 참을만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요. 숨 참고 있어요. 자, 사이버 감옥 이후에 무행무진 다 뚫고 지나다닙니다. 충분해요. 끝났어요. 이거 빼면 돼요. 와. 네, 뱀이빨 있고 추격 화살도 있기 때문에. 자, 팔포. 여기만 전투만 이겨낸다면은. 아유, 따가워요. 나노소. 많이 따가운데요, 이거는. 네. 먼치킨이 스시보이 잡았고요. 강해체. 제퍼까지 해체 들어가야죠. 추격 화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도 해체해야 돼요, 그냥. 반해체를 무조건 해놔야 되는데. 아, 뱀이빨 아~ 들어가요. 자, 현재 스케어리 혼자 남았습니다. 먼치킨 선수가 체력이 거의 없었어요. 자, 준비된 각도가 있겠죠? 가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해체 안 됩니다. 네. 아, 너무 억울한데요, 이거. 네. 와, 근데 시원시원하게 게임하네요. 분명히 올라올 거다. 레페 플레이 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스가 붙잡고 있으려면은 사실. 순풍 들어왔어요. 보였죠? 네. 아, 네스. 네스가 돌 일단 잡아 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사의 구동이라서요. 게임 모릅니다, 아직. 아, 이걸 타이밍이. 아~ 제퍼가 우울긴 한데 너무 빨리 죽고 있어요. 이게 크루즈의 페이크 설소리 때문에 미끼를 물고 다 들어오는데. 아 소리 들었거든요. 지키긴 했는데 늦었죠 약간. 네. 리온과 제퍼가 남아있는 상태. 아이고, 오 렉스케어리. 오. 아, 아 이런 왼쪽 간 거 봤어요. 오, 자 근데 이거 예상 못해요. 크루즈가 예상 못할 각인데. 아하, 아 제퍼! 제퍼가 결국 해줍니다. 자 리온이 만약에 잡아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케어리
오! 와 잡았어요. 이건 안 죽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위기 반전 될 수 있어요. 크레이지 라쿤 이거 가져가면. 보세요. 이거 근데 뒤에서 사냥꾼의 분노. 뒤에서 매도 뒤에서. 자 바네체는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아 이거 수시보이가 아, 지켜줄 거. 해체가 됐습니다. 중요한 라운드. 총기도 용이 한번 파볼 생각인데. 오. 한대. 충격 화살. 아 월샷. 파티판이 수가 이렇게 경찰용 화살이 아직 남아서 성광폭발과 네. 함께 연계를 간다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밑발이 있는 건 아니라서 깨야 돼요. 독살 구덩이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해야 돼요. 오? 아 안에서 스시보이 해체 됐어요. 오! 오! 믿음의 해체 쳐볼만 한데 미디 멋지게 아 로프 타다 갔어요. 야 이거는 타이밍이 참 에이다리가 이건 좀 아쉽네요. 매트만 빠져야죠. 이건 어그로예요. 어그로예요. 네. 파티판에 끌리면 안 됩니다. 파티판엔 2선 라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데 제퍼가 오퍼를 또 바이란 상태였었기 때문에 오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테이크를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걸 아 오퍼마저 떨궜어요. 어 보이지 않았나? 아 근데 정직하게 내일... 에이 가나요? 네 근데 이미 가게는 저 매드 선수가 이미 와 있고 시간 10초. 야 이거 막겠다. 저력왕 가나요? 매드서. 와 저력왕 기진강타 밀어내죠. 네. 와 스시보이. 와우. 자 그래도 오딘으로 크루즈 정리. 2층에 메두사의 오딘이거든요. 어 이거 눈앞에서 정찰이라서 몸에 찍혔겠는데 네. 이거는 자 폭스 잡혔고요. 아 한 번 더 아 이거 위험한데요. 까나치게 미스 쇼팅 아니 쇼팅 와 그래도 두 발째 자 메두사 정리 두 번째 킬 수비 봉쇄. 자 리온이 파티판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스시보이만 남아있어요. 와우 3명 디스이스 초밥 소년. 와우 오늘은 초밥이다. 안돼도 4명 초밥 먹으러 떠나라. 이집 잘하는데 오, 이길 뻔했어요. 방금 체력이 한 대만 남았어요. 리온이 죽으면 안돼. 이게 계속 죽었어요 여기서. 계속 죽었어요. 그래도 파티판 잡아냈고 충격 화살 마무리. 네스와 교환 먼치킨 3대3입니다 자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리고 미드 중앙 파스 네 들어가고 주방. 있어요. 바로 앞에서 크루즈 주방. 승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시보이 리스크를 안 두고 안정성을 두는 플레이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후방에서 보다가 오포각이 지워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런 공격적인 거. 오우 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파티만 바로 잡았죠. 이것까지 제퍼 드디어 이런 식으로 전진에 나가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더블로 나오는 베이팅의 역할까지 가능하다면 충분히 오퍼를 드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체력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이러면 눈사람도 좀 의심을 하겠죠. 추격 화살 맞고 갑니다. 15위?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언더튜브 쪽에 있나 확인해야 그렇죠. 될 것 같거든요. 제퍼 총 바꿨습니다. 와 메두사! 아 이거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되나요? 스시보이 메두사를 잡아냈고 근데 여기서 아 안쪽에서 시간 계속 보여주고 잡았어요. 아 시간이 안 되네요. 결국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사냥꾼의 분노는 점프하면서 진지게 썼더라면 아 근데 이게 세이지가 없더라도 장막으로 각 하나 지우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성광폭발이나 여진우 그림을 밀어낸다면 그쵸 이게 여진우 각 지우고 성광폭발 아직 있을 균열? 자 균열 남았거든요. 바로 앞에 크루즈가 있어요. 메두사 위험합니다. 그대로 오다가는 궁금하니? 오 바로 머리 앞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베니발. 아 근데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부패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제퍼가 잡힙니다. 이렇게 너무 올드한 자리라서 네. 예측을 못한 거죠. 이제 맞다. 우리 걸렸구나.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거 스트레스. 아이고 여진 피하고 그냥 스펙터 원샷에 너무 아픕니다. 야 이거 뭐 무결점 보여주나요? 이거라도 가져가자. 이거라도. 이 정도로 봤으면요. 네. 이게 상의에 바늘이 몇 단 박혔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럼요.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옷 브랜드 알겠어요. 상표까지 알아요. 이제. 찍혀요. 그냥 찍혀요. 신경철도. 모자 벗었어요. 갔네요. 자 그래도 네스가 둘 정리했고. 자 크루즈 대기 중. 맞을 때 성광. 피아스가 올리고 열도 있고 여진도 있고 너무 많아. 아래 위로 마무리됩니다. 자 스킬 연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나가죠. 정면 승부거든요. 네.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파티판
This is party pun. 먼치킨을 정리 아래쪽까지 파티판! 따라한 보세요! 트리플 킬. 3킬이면 끝냈죠 이거. 네. 아. 자, 네스만 남아있습니다. 아, 위치 알고 있어요. 결국 13대5 엑스텐이 승리를 거두면서 프나틱을 만나러 갑니다. 야, 이 정도 경기력이면 사실상 이 경기력이 빨리 나왔더라면 네. 어제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아, 파티판이 신났어요. 파티판이 또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